네, 저희 항공 서비스과는요, 처음에 만들 때그 항공사에 취업을 하거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텔리어 등과 같은 서비스직에 취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서 중요시 얘기되는 것이 이제 예절, 매너가 있겠고요. 또 어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겟을 목표로 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그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항공사에서는 고졸자는 뽑지 않는 학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학력 철폐를 해달라. 저희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건 좋지만, 실력이 있다면 좀한 명이라도 붙여줘서 고졸자들도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거 저희의 그렇죠. 꿈이고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그 지상직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에 저희가 두 명이 지상직으로 돼서 됐는데, 그중에 남학생 한 명은 입학 때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토익 점수를 930점을 딸 정도로 고졸자로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아이들이 뭐 호텔도 근무하고 있고요. 뭐 여행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항공 서비스과만 보면 한53% 정도 현재 취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뭐 호텔, 또 항공, 경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궁금한 게, 관광 경영과에서는 어떤 활동하는지 궁금해. 어떤 수업이 가장 재밌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2학년 때 관광 경영 실무 시간 때 배웠던 테이블 세팅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테이블 세팅이란 것은 이제 고객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나르는 순서, 그리고 커틀러리 같은 걸 놓는 방향이나 순서까지도 실제로 호텔리어로 근무하신 선생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가족과 함께 호텔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외식하거나 그럴 때는 좀 간과하고 넘어갔던 사소한 서비스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던 수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배우면서 마치 유럽의 귀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아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중 학생, 조리 코디학과는 조리사 자격증을 참 많이 딸것 같은데요.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가 아쉽게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때 이제 대학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신 관리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고에 이제 입학은 했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었네요. 내신을 잘 따서 대학까지 하고 왔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응에 잘 되고 적성에 맞고 해서 이제 길을 딱 잡은 거네요. 근데 저는 다른 걸 봤던 게요. 이게 목적이 내신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내신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내놓을 정도면은 학교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기 힘든 걸 반증인데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인가 보죠.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시험 때한 명도 엎어서 자리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자력실이 있는데 그 교실이 항상 꽉 찹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더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서비스업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누구보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낮에는 방송인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방송이 없는 날은 제가 음식점을 지금 냉면 전문점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제가 또 방송이 없는 날은 돌아가요. 누구보다 이 대인 관계의 힘듦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목 씨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저 투숙객, 호텔에 딱 들어온 투숙객이에요. 네. 자, 호텔 방이에요, 딱. 아니, 내가 지금 한 시간 전에 이 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더럽잖아요, 지금 이거. 방을 바꿔줘요, 다른 데로. 너무 더러워, 이거.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방이 모두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을 바꾸는 건 현재 불가합니다.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우스키핑이고 뭐고, 딱 열어보니까 전망도 별로네.
그냥 방을 바꾸죠, 방을. 고객님, 죄송합니다. 현재 겨울 스포츠 상품 이용 고객으로 인해 현재 성수기라서 여분의 방까지 모두 다 예약이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룸 서비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 나 참. 아, 알았어. 아. 말 안 통하네. 높은 사람 오라고 그래. 잠시만 기다려. 지배인, 뭐, 사장? 나오라고. 높은 사람 오라고 그래. 네, 혹시 고객님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 당신 매니저님 오셨어요? 높은 사람이야, 당신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어, 나 일단 방도 지저분하고 음식 이게 아, 너무 맛이 없어요. 이 호텔 음식이 왜 이래? 나 못 먹겠어요. 나 음식도 바꿔줘. 다른 걸 못 먹겠어. 네, 고객님 먼저 불편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져. 어, 방은 아까 말씀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말씀드렸듯이 네.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의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만들어서 고객님께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고객님,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네. 와인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와인. 괜찮으신가요? 와인 공짜예요? 네. 어, 정말? 네, 선물입니다. 그럼 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럼 알았어요. 네. 박수 한번 전해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실제 호텔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은 확실히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요. 절대 호텔 가서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일하신 분들 힘듭니다. 그럼요. 저도 이게 연기이지. 네. 네, 실제 이런 적은 그럼요.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너무 메소드 연기하셔서 저도 몇몇 한번 가서 똑같이 한번 해드리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찍어서 카메라 촬영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어땠어요? 연기였는데 속마음이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정호 학생은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고객님 위해서 많은 서비스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이제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것 비해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아쉽고 속상하고 일단 감정 싸움이기도 감정 싸움이니까 네. 일단은 표정도 감정을 감춰야 되고 말로써 이렇게 풀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듭니다. 사실 선생님, 예, 선생님 제가 사실은 유도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네. 속은 되게 화났어요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속을 뭐 손님의 마음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세한 대처법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호텔 서비스라든가 또 여행 서비스 이런 시간에서 이런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승무원 출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또 그분은 예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가 틸그 호텔에서 매니저로 또 계시다가 저희 학교 오신 선생님이신데 그분 호텔 전반의 손님 관계에서는 아주 전문가십니다. 이게 그러한 상황, 모든 상황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앞으로 1년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혜 학생부터 네.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국내 항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국내 항공사에 학력 제한이 있어서 취업이 조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항공과 대학에 진학하여 항공 업무에 대한 더 심화적인 과정을 배우면서 세계의 문화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항공과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고거에 관한 그 준비된 그 나의 어떤 스펙을 쌓는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니까 그 공부가 재밌잖아요. 네, 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 정우 학생은요? 네. 저는 우선 꿈이 마이스 플래너이기 때문에 뭐요? 마이스 플래너입니다. 뭐예요? 마이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스터디 플래너는 애들이 마이스라고 하는데 마이스 플래너는 마이스 플래너는 우선 이제 영어로 MICE의 줄임말인데요. 알 것 같아요. 네, 미팅, 네? I는 인센티브 투어, C는 컨벤션, 네? E는 익시비션이라고 해서 어, 이제 미팅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 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네. I의 인센티브 투어는 이제 기업에서 직원에게 주는 포상 휴가 같은 걸 의미하고요. C는 컨벤션 말 그대로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컨벤션 회의 같은 걸 말하고요. 네. 이는 익시비션에서 전시회 같은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마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계획하는 사람들을 마이스 플래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 직업을 이제 갖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데 가면 네. 되게 많은 컨벤션이나 포럼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 가서 견학도 하면서 이제 2년 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컨벤션을 이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 네. 너무너무 예쁘고 멋지고 우리 진짜 권수희 이정우 학생 여학생이지만 지금 또래 여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앞에 머리를 내려가지고 이쁘게 좀 한번 이렇게 얼굴도 막 조금에 가리고 막 하찮게 내리는데 둘은 반대로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정갈하고 그죠? 아 너무 멋져요. 긴장하고 있는 우리 세준 학생은요? 네 저는 1년 뒤에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호텔 조리사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들을 본받아서 유명한 호텔 조리사가 돼서 이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게 제 목표, 큰 목표이고요. 네. 1년 이내는 역시 이제 제가 원하는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제 큰 목표입니다. 네. 네. 정말 이게 학생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고 이 포부를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애들을 하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보면 이 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오는 것보다 특성화고를 진학했으면 하는 그런 아이들 참 많거든요. 우리 세 친구들은 어떤 계기로 서울 관광고등학교 진학하게 됐는지 궁금한데 수희 학생은 어떤 네. 계기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작년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오, 전학을 온 거군요. 네. 저는 꿈이 승무원이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이론 위주 수업을 들으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실제 비행기 시설만큼 좋은 시설이 있는 저희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실무 위주 수업을 들으면 제 꿈에 더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웃는 게 참 이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전학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네. 확실히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있다 보면 친구들이 공부 포기한 친구들이 깨우면 특성화 떨어져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니 이미 끝난 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수희 학생 보니까 전학을 왔어요. 이게 전학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는 학생이 모두 다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떨어진 학생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두 번을 전학 기회를 줍니다. 1학기 끝나고 8월 말에 2학기 시작할 쯤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이제 결혼이 생기면 네. 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또 지방으로 간 학생이 생기면 그 자리를 심사해 저희가 받게 되고요. 또 다음에 이제 1학년 끝나고 2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 달에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권수희는 우리 1학년 1학기 끝나고 8월 달에 지원을 네.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학생이 항상 인상이 좋아서 제가 이제 이뻐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먼저 아, 이 학생을 뽑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웃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오늘 항상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웃잖아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전체 공고를 내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자리수를 교육청의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미리 와서 저희 학교하고 상담하는 일도 있고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어떤 애는 3월 달부터 와서 전학을 꿈꾸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보고 네가 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할지 저희가 알려줍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보겠다. 출력 사항 보겠다. 얼마 열심히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성적을 올려가서 오게 됩니다. 그 세중학생은 전학이 아니라 직접 응시를 해서 오신 거죠? 네. 그 조리학과 또 관광고등학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치원 때부터 조리사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고 계셔서 이제 그런 학교들을 찾아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다가 직접 전화도 해보시고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수소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분위기도 좋고 뭐 너가 좋아하는 과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괜찮으신 분이 많다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학교 소문을 많이 듣는데 정말 이게 학교 소문이 좋게 났다는 게 정말 서울 관광고등학교 자랑인 것 같은데 이정우 학생은 어떤 계기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때는 꿈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던 시기에 어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유럽행 티켓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부푼 마음으로 저는 원래도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아, 가서도 잘 하겠지 하면서 딱 갔다 왔는데 제가 만난 유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막 교통수단부터 시작해서 언어는 기본이고 화폐나 그 나라가 운영되는 그런 방침이라든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있다 보면서 아,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관광고등학교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많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에 공통된 연결고리 역시 관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네. 딱 맞다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 진학 지도를 함께 하는 교사로서 정말 궁금한 건 네. 보통의 친구들은 그 대목에서 네. 대학교 4년제를 희망을 하고 일반고라든지 뭐 다른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네. 특별히 특성화고로 그 꿈을 이루려고 왔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어머니